예, 지금부터 제 16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립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니까 눈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개식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비롯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대중교통이용촉진법 등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민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판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겁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에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한 것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범행을 방조자로 지목한 조력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진실 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이 117조 원입니다.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가 세수축의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시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대정부 일시대출금 조건 결정안 의결 시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차입하기에 앞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에 난 구멍을 메꾸는 임시방편으로 중앙은행 돈을 가져다 쓰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로존 소속 국가들은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만 다른 통화 간 결제 시 문제를 위해 24시간 내에 갚는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회 의결을 대출 가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금지 규정조차 없어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은 실적도 없습니다. 대정부 대출 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한데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절제 없이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은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균형과 협력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 통화량 증가로 물가상승 등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셋째,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일시 차입하는 엉망진창의 재정운영은 무능과 무계의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운영 비전은 없고 정말 작은 구멍가게와도 못한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 외치면서 나라 살림 파탄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돌려막게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닥내고 있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장기적 재정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성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겨울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외래 환자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1.3명으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정말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실력 없는 정부입니다. 문제는 약국에 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먹는 감기약 그리고 해열제가 크게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당 약은 이미 2, 3년 전부터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 약품의 약가 인상 그리고 약국당 균등 공급을 실시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품절 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는 독감 주사제가 당장 필요한 처방인데도 병원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서야 이 주사제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등록을 해서 늦게 유통관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력은커녕 책임 회피만 할 뿐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전전긍긍하며 뺑뺑이만 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용품의 비축 현황을 즉각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합니다. 어제 태양그룹이 워크아웃 승인과 관련해서 태양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에 890억 원을 태양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태양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태양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도 당연히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국민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을 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만은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대응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건설사 줄도산 위기라는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젠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 조정을 촉구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성국 경제특보님의 경제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경제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올해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 한국은행 2.1%, 그런데 민간인 LG경제연구소는 1.8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가 좋아지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무려 내수 민간 소비가 1.8 늘고 설비 투자도 늘고 건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출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출이 좋아지는 게 거의 성장률에 단데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했을 경우는 다른 산업 좋아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정도입니다. 그것도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뭐 수주 물량이 는다든가 반도체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내수에 대해서 정부는 좋아질 거다 작년도 상저하고 하면서 그렇게 희망고문을 했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제 하나금융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큰 표본으로 했는데요. 돈 생기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중도 상환하겠다는 분이 61%나 됩니다.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빚 갚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거의 60%를 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걸 큰 통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이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놓고 보시면 무려 22%나 돼요. 고신용자나 중신용자들은 지금 연체율이 거의 없습니다. 연체율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정부 정책이고 올해도
2.2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2.4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2.4에서 마지막에 1.4까지 떨어졌고요. 또 올해도 2.4에서 지금 2.2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올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총선을 대비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운영 방향에서 나온 거 그대로 그 보도자료인데요. 제가 박스를 했죠. 상반기, 한시, 상반기, 상반기, 한시 특례, 상반기, 1사분기, 1사분기, 5월 말까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재정을 역대에서 가장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추경하자고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여기 내놓는 정책이 뭐냐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1년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추경 30조안을 요청할 때는 바로 그 정책 갖다 카피 떠갖고 이 제목만 바꿔갖고 내놓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이는지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간의 엇박자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그랬어요.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산업,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이 약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확대, 지금 내놓는 게 전부 다 감세하고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을 확대하고 부채를 늘려서 의존해서 임기 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과 기재부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국은행 쓰고 있는데요. 우리 그 경제부총리는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많이 들었죠. 작년 1년 내내 들은 얘기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하겠다 합니다. 더 본인 스스로 표퓰리즘이라고 밝히는 건 뭐냐면요. 2025년 이후에는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펑펑 쓰고 내년 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신년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고요. 한국의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총선 정책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병훈 정무특보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5.18 묘소에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에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회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음 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어음이 아니라면은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기존 헌법 전문에 있는 4.19 혁명 외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6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 개정을 제안합니다. 3월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안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준현 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당적을 비공개하는 경찰이 도리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습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당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가 어느 시기에 어떤 당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피의자의 평소 정치적 입장과 그에 따른 범행 동기를 설명해 줄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경찰의 자가당착입니다. 당적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범행 동기를 설명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은 피의자 당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혹, 나아가 경찰이 되레 총선을 시켜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성목 경제부총리는 금투세 폐지가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제 원칙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는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양도세의 포괄적용과 거래세 인하를 수반한 주식세제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은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오로지 한시적인 관점으로 총선 여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처리하십시오. 아울러 정부가 협조할 한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주식 손실에 대한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공제 기간이 무한정임을 참조해서 우리는 우선 주식 손실의 결손금 공제 기간을 10년이나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폐지가 아닌 더 나은 금투세 운영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진석 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부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쌍특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의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이념 논쟁에 끌어들이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를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시킨 패거리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갑진년 새해에도 이어지는 그들만의 공정, 유체 이탈의 국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은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지난 1월 2일 대전 현충원에서 한 해병 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 악물고 모른 척하는 그 모습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취임 첫해 이태원 거리에서 두 번째 해엔 오송지하차도에서 수많은 동료 시민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대통령은 경로로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젊은 청년과 수사 외압에 맞섰던 군인조차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이 약물고 모른 척하는
그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두 번째 권력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양지를 찾아 집권 여당에 입당하는 오선 정치인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도 당당했던 해병대 박정은 대령에게 한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한팔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유가족분들에게 남은 가슴속 한을 털어낼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혐오, 증오, 축소입니다. 끊임없는 야당 혐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오를 낳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경상 단독범 민주당으로 몰아간 초기 보도는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의 진원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비난에 대해서는 카톡방을 뒤져서 연행하는 경찰이 왜 이리 이재명 대표 테러 수사는 답답하게 합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던 정부는 활개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 언론의 보도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한국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목을 찔렸다는 제목으로, 중국 신화통신은 피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했고 경찰이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피습, 급습, 경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올리는 반면 아주 대조적인 보도 태도입니다. 또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세치겠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2분입니다.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된 사태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서로 정당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각도는 매우 심각이라고 답한 비율이 90% 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1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경미하다고 비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발하는 야만에 침묵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테러의 동조자, 묵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야만의 사회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증폭하는 사회는 평화는 깨지고 만인과 만인의 투쟁하는 정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테러는 우리 사회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테러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범인의 2차 가해를 막아낸 현장의 경찰관에게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헬기 이송해준 소방당국에 감사합니다. 응급조치를 잘해주신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잘해주신 서류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테러와 폭력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수 수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세수 부족이 한 59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고 선심성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욱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요.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이 12월 24일 날 통과됐는데 대통령께서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1월 2일 날, 2023년 1월 2일 날 투자세액 공제와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열흘도 안 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1월 28일 날 기재위에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12월 21일 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그날 당일 날 대주주 비과세 범위를 10억에서 50억으로 시행령 입법으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금투세 폐지를 얘기를 하고요. 또 기업들 투자 촉진하겠다고 작년 한 해만 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법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득공제 상반기에 한해서 소득공제율 40%를 또 80%로 올린다고 조특법 개정안을 또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열흘도 안 돼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또 들고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세정책, 경제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고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길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금투세법 폐지는 2005년도부터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20년간을 준비한 법입니다. 금투세가 내년도 시행이 굉장히 어려우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법을 도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장해 가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주주를 갑자기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버리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입니다. 금투세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올 7월 말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때 담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1월 초부터 바로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12월 22일 사설에서 이번 그 10억에서 50억 올린 요 조치에 대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을 도의시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조세 기준을 낮춰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런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자체가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토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거들나든 말든 총선에만 올인하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경제정책을 포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2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됩니다. 이태원 특별법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좀 더 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처리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도입 자체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조사기구냐겠지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우리 당 사이에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조사기구의 독립성도 중립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면은 힘들게 법을 통과시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을 만났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이태원 유가족 핑계 좀 그만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태원 유가족분들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또 그분들 요구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력과 이 노력을 들여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꽤 된 상황입니다. 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된 국정조사들이죠. 그리고 명단도 이미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국회의장님께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들은 다 국민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들입니다. 국회라면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각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촉구서를 국회의장실 쪽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재명 대표 정치적 테러 사건 관련돼서 이런 형태의 테러 사건이나 살해 저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 미수 사건이죠. 살인 미수 사건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의자의 당적 여부, 그다음에 사회적 경력, 그다음에 개인 관계나 인적 네트워크, 그분의 금융 거래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빨리 수사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었죠. 일부 언론에 보도돼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몇 년간 그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에게 문의 와서 우리는 이거를 그 수사 당국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당국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청이 왔고 아마 국민의힘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지라시 형태로 소위 기자분들한테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성규 씨 사망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전혀 수사당국에 반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태가 매우 부적절한데 그 이성규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흘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은혜대책회의 마치